오늘 사진은 주일 예배를 마치고 함께 나누는 식사 교재입니다. 오늘 식사는 라미 씨가 준비했습니다. 준비를 많이 했는데 두 가정이 유행하는 감기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옷이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우리 가족이 튀르키예에 온 첫해 그해 겨울에 눈이 정말 많이 왔습니다. 그때 집 앞에 경사진 도로를 따라서 동네 아이들과 같이 미끄럼도 타고 눈소암도 하고 그렇게 놀았죠. 그 하루는 아들 송호가 밖에서 이 튀르키예 그 친구들과 눈싸움 하다가 진짜 눈싸움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터키 아이들이 두 편으로 갈라져서 막 싸우죠. 싸우던 중에 그 튀르키예 아이들이 성호에게 물어봅니다. 한기 타라프타슨. 그 너는 어느 쪽이냐? 너는 어느 편이냐고 물어보는 거죠. 정말 어려운 질문이죠. 그래서 이 편이라 하면 저 편의 적이 되는 것이고 또 저 편이라 하면 이 편이 적이 될 그런 상황이죠. 그때 이 성호가 아주 명답을 했죠. 나는 너희들 편이다. 그 이 편도 저 편도 아니고 너희들 편이다 라고 성호가 대답한 것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그 튀르키예 친구들이 한참을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하다가 그래 맞다 우리는 다 같은 편이다면서 같이 화해하고 놀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어느 나라든지 사회 갈등이 심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편도 저 편도 아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모두를 살리는 바로 복음 편에 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한국 전쟁 중에 한 가족이 캄캄한 밤을 지나 피난 가는데 흐레시를 크고 총을 겨눈 군인들이 물어보는 겁니다. 꼼짝 마라! 너희들은 남쪽이냐 북쪽이냐? 참 이 절체절명의 상황이죠. 칠흑했던 어둠 속에서 흐레시로 눈을 비추고 있는 상황에서 군인들이 물어보는 거죠. 그 군인들이 남쪽 군인인지 북쪽 군인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인 것이죠. 그때 이 아버지의 대답이 이 가족의 생명을 좌우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상황인 것이죠. 그때 아버지가 정말 현명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무지한 양민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참 정확한 대답을 한 것이죠. 그렇게 그 가족이 생명을 구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두 가지 중에 선택하는 겁니다. 많은 것 같지만 결국은 두 가지입니다. 하늘인가 땅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면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핍박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땅을 선택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재미있고 즐겁고 자기 하고 싶은 것 하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반드시 끝은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난 뒤에는 이 땅에서 재미있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았던 그것을 통하여 판단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가르치지 않으면 배우지 않으면 땅의 것을 선택하고 말죠. 그래서 우리가 징계와 채찍과 연단과 시험과 광야를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자기 십자가 지고 하늘을 선택하며 날마다 예배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3장 26절 한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기억하는 이름 이 구레네 사람 시몬.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골고다를 오르셨죠. 그 은혜로 오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도 우도 아니라 바로 자기 십자가 지는 편, 그 편을 선택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를 오를 때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주님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졌던 것이죠. 마태복음 15장 21절, 마침 알렉산드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소개하면서 그의 아들들 알렉산드와 루포를 함께 소개하고 있죠. 이 구레네는 지금의 아프리카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 그 지역입니다. 어떤 연유인지는 알수 없지만 이 구레네 출신의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시골에 살다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고 마침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을 소개하면서 마가복음에서는 알렉산드와 루포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6장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내 어머니라. 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문안 인사를 하면서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 어머니는 곧내 어머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루포는 이 로마서가 기록된 시점으로부터 약 30년 전의 이야기죠.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 그가 바로 루포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에게도 문안하죠. 나의 어머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이 골고다를 오르던 그 주님의 그 이야기와 이 로마서의 이야기에는 30년간의 그런 시차가 있는 것이죠. 구레네 사람 시몬이 당시 주님의 제자였는지 아니면은 그 후에 주님의 제자가 된지는 우리는 알수 없죠. 그렇지만 한 세대가 흘러 시몬의 아들 루포는 사도 바울로부터 문안받는 그런 인물이 되었죠. 그리고 그의 어머니를 나의 어머니다, 나의 영적인 어머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죠. 그를 보고 사도 바울이 아이고 그는 내 어머니다라는, 그래서 초대 그 기독교 역사 속에서 사도 바울로부터 존경받는 인물이 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고 가셨던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고 갔던 구레네 사람 시몬은 은연 중에 인류 구속 사건에 동참한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로 이어진 그의 구원의 역사에 그의 아내와 또 그의 아들이 함께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는 정말 구레네 사람 시몬으로서는 정말 부지 중에 복을 받은 자 중에 한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골고다로 오른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은 정말 복받은 자, 가장 부러운 자라 할수 있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지고 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어느 나라든지 좀 사회적인 갈등이 심하죠. 좌우로 나누어져 싸우는 그런 가운데 우리는 이 편도 저 편도 아니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모두를 살리는 그 복음 편에 설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과 함께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